자,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 박명호 선생님의 삼총사물에 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살았어요? 맞아. 어머, 어떻게 불쌍해. 살아있어요? 어, 살아있네. 죽은 줄 알았는데. 살았어. 살아있어요? 어, 살아있네. 죽은 줄 알았는데. 지금 죄송한데 흔드신 거 아니었어요? 아니야. 아니. 흔드는 거 보였어요. 이제 눈을 딱 만들겠습니다. 그다음에 무대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 뭡니까? 뭐예요? 육수. 아, 육수. 오, 국물이 자, 맛있어야 되거든. 고성에서 직접 지금 육수를 가지고 오셨습니다. 김치 국물인가요? 여긴 재료가 뭐가 들어가요? 그거는 비용업입니다. 아니 딱 봐도 당근하고 고추장 들어갔네. 맞아요. 아니 아니야, 토마토 소스.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물회를 먹으면서 물회에 뭘 들어갔다고 평을 해요. 뭘 들어갔다고 평을 낸 사람이 없어요. 이야, 그 정도. 그냥 미묘한 맛이 무슨 맛이지? 그래서 이런 말만 하는 거예요. 맛을 보고 이제 또 맞추셔야 돼요. 네, 좋습니다. 자, 직접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새콤새콤한 거. 오. 살얼음이 지금. 끝내준다. 오, 저 색깔 깔았군요. 오, 저 색깔 깔았군요. 대박이다. 대박이다. 왜 이렇게 맑아? 지금부터 시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리 서범 형님. 아, 네. 아, 영광입니다. 오. 제가 이 물회를 너무 좋아해갖고 겨울에도 일부러 동해 쪽 가갖고 사 먹고 그러거든요. 잘 저어서. 양이 많다. 와, 저희가 3인분이다. 물회 삼총사. 그림 너무 좋네. 어우, 침 고여. 아. 여기다 일단 국물 좀만. 오. 참 먹은 게 참맛을 느껴요. 이거 해산인데? 에? 형님 오도독 신문고 우리가 해산인 것 같아요. 아, 이거 해산인데 형님. 해산 드시는 거. 해산. 소리를 들어봐. 해산. 아니, 좋아하신다 놓고서. 중에 형님이 멍기랑 멍기. 멍게는 입맛을 일단 땡기잖아요. 그렇죠. 향이 있으니까. 아, 역시 멍게.